연코 위주 덱 좋죠. 레이저 포인터 넣고 Z킥 빠바방. 에임. 예. 슬라임 너무 세, 슬라임. 얼음 덱은 밀집 챙겨주면 좋아요. 아, 이런. 아이. 바지식 둘다 강화하고 이렇게 저렇게 돌리면 되겠지? 스크레이프, 방전, 되돌리기. 되돌리기 넣고 파지식 둘다 연코 만들면 될것 같은데. 초반에 딜 챙기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살려고 집는 거? 찍기. 융합 이중시전. 피지컬? 피지컬로 어떻게 안 되나? 야, 피지컬. 재활용, 빙하, 컨슘. 재활용할까? 빙하? 빙하가 확실히 편할 것 같은데. 빙하 하나로 되게 많은 방어도를 챙길 수 있으니까. 파지직. 아, 이제 융합이 약간 노네. 병번개가 왜 나와요? 어이, 가지. 가지가 왜 나와? 아니. 옆에 자기 개발하는 애는 안 맞고. 소멸이 별로 없어서. 오예, 찍기, 아싸. 이게 가지지요? 이게 가지야, 이거. 이게 가지지. 번개구체 일제사격 걷어내기.
가지마냥 사기칠 만한 거 창의적인 인공지능이랑 미라손. 자가수리 썼나? 안 썼다고 이렇게 챙겨주는군요. 엑스키 분개구체 파지직이나 빨리 돌리자. 이제 재활용인가? 뭐가 먼저일까? 가지 재활용이면은 뭔가 좀 수업이 웃기네. 망할 슬라임들, 혐오스러운 것들. 됐어. 네, 뭐 1층은 통과했네요. 베타의 본래 파일 어떻게 얻느냐고요? 패치노트에 나와 있을걸요? 다시하기 메아리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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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아볼라 메아리 쓸거야. 초커 메아리 노다. 아니 뭐 이딴 거 밖에 안 나와. 아씨 거지 메타. 이러다가 빨간 도적, 그, 양아치들 만나가지고 돈다 갖다 주고 기부하고 편하게 가자. 총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도와줘요, 메아리. 아이, 거참. 빨리 드루 찾아야 돼, 드루. 드루 없으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돼. 들어오죠, 들어오. 아니, 이거 아닌데.
처음 보는 캐릭터와 처음 보는 카드입니다. 아, 돈 갖고 가. 꺼져. 꺼져. 내 돈. 사수 강화. 이번 판도 망했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영채화? 가지 영채화? 가자! 가지 영채화로 갑분핫 노리겠습니다. 버그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실제로 적용되는 거랑 다르기는 합니다. 놓쳤다. 영골드 갖고 도망가는 거 봐. 영골드 훔치려고 저 고생을 했어, 저 친구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컨슘, 라곤. 직업이 뭐냐고요? 메아리다. 빙하 재활용 영채화 빙하 태우고 메테오다. 요놈 뇌우 역시 가지는 대단해. 다른 직업 카드는 안 나와요. FTL. 하위모 지금 나오면 되지. 타격 찍기. 꽉꽉 알고리즘으로 먼저 이걸 볼걸 그랬나? 뭐 별거 안 나왔네요. 근데 메아리 알고리즘 두번 늘어날까요? 아이고, 너무 튼튼한 애 때렸네. 하위모, 빵. 세트킥. 플라즈마는 코스트 한개 줍니다. 메아리 영채와. 하위모가 자꾸 나와요. 왜지? 좋긴 한데. 아, 역시 가지는 신규 캐릭터한테도 사기였네요. 왜 수비 안 해? 자가 소리를 쓰기 위해서다. 꽃샘 추위 걷어내기까지 나왔죠. 당신 비지털 소리? 정확합니다. 메아리 영채화가 사기긴 하죠. 아, 왜안 나오냐? 네, 뭐 지금은 안 나와도 되긴 해.
아니? 비용? 여여용. 다음 턴에 맞는 거 아니야? 영세화 안 나오면은 영세화 났다. 수고. 영세화 턴 쌓인다. 신난다잉.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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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화 4턴. 메아리 스택 바뀌었어요, 이제. 저거 옆에 연사 요런 거 적용되는 것처럼 두 장씩 적용되는 게 이제 여러 카드한테 들어가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 블래스터 썼어야 했는데. 뭐 대충해도 이기니까 대충하게 되네요. 이러다가 한번 큰코 다쳐봐야 되는데. 아이, 뭐 어때? 대충해도 되는데 대충해야지. 찍기, 메아리 찍기. 유전 갓고리즘 또 나왔네요. 더 넣어볼까? 어차피 가지니까 버티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저거 뭐냐 영세화랑 같이 잡히면은 손해긴 하네. 뭐 영세화랑 같이 잡히면은 안 쓰면 되지. 드로우 부족한 거는 가지가 알아서 해주겠죠? 한나야. 아, 오한. 괜찮아. 메아리 저기 있는데? 아이, 참. 어쨌든. 18장에서 메아리를 뽑아야 되는데. 아, 나씨. 영세와 3장 빠졌죠, 그러면. 큰일이네.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별탄. 그래서 맞아도 자가술이 있으니까 조금 더 때리는데 집중을 합시다. 아, 재활용 썼어요. 걷어내기, 홀로그램. 재활용 뽑아오자. 아니, 홀로그램으로 홀로그램 가져오는 거는 뭐 하는 거야? 별탄. 확실히 메아리가 좋아. 홀로그램, 컵대 시터. 메아리나 일찍 쓰죠. 지금 저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더 넣으면은.
영체화가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가지로 파워카드 최대한 많이 쓰고. 큰일 났다. 메아리 써야 되는데. 썼다. 근데 이제 영체화 빠지고 나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요. 이제 나는 뭐 먹고 사나? 재활용으로 뭐라도 좀 주워다가 써야겠죠. 한 방에 후각이 딱 좋다. 너무 빨리 달렸나? 이런 게 필요해. 아니. 답도 없네. 찍기 쓰는 게 제일 딜 세겠죠? 아브쿠츠 터뜨려야 되는데. 오케이, 터뜨릴 수 있다. 뒤져. 저거는 버그 아니겠죠. 뭐,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카드인 것 같은데. 텍스트를 볼 수가 없네. 다시 시작. 소멸이죠. 가진 입만 믿습니다. 가진데 그냥 룬반 구할까? 5코스트 가지덱. 가지로 파워카드 뽑아서 파워카드만 쓰면 이기는 각 아닙니까? 인정? 인정. 여기. 아니면은 그냥 보스만 가고 싶은데. 난 엘리트 잡아야 돼. 왜? 불 많고 조금 엘리트 없는 곳으로. 인적이 드문 곳. 어차피 이거 영체와 핸드 한번 꼬이면은 바로 죽어. 드로도 없고 엘리트 하나만 보는 곳 여기로 갈게요.
이동. 아 잠깐만. 유동 써도 되겠죠. 가지가 다 해줄 거야. 구코스트. 가지는 캐릭터 가리지 않고 사기구만. 코스트도 많고 좋네요. 캐릭터 자체가 캐릭터 자체가 파워 카드가 많은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냉정한 상점에 가서 뭔가 살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다. 이런 어쨌든 약간 대기 그냥 가지 하나에 의존하는 덱이 됐네요. 근데 뭐 다른 캐릭터도 그렇잖아. 가지 나오면 그때부터 가지 덱이지 뭐. 가지님 충성 충성. 융합 융합. 코스트 다 날렸다. 결국 가지가 안 도와주면은 아무것도 못해. 1번 턴에 맞잖아. 아니네, 살았다. 딜 해야 되는데 딜 할 게 없네요. 왜 메아리 스택이 제대로 표시가 안 되지? 불편하네요. 가지에서 쓸만한 파워 카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데미지가 안 늘어날 것 같은데? 휴. 메아리 찍기. 되감기. 이거 진짜 전투하면 되겠다. 바로 보스 가야겠네요. 너무 운빨이 심해서 가다가 픽 쓰러질 것 같아서 요거는
곱슬까지 눈딱 감고 달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그사론 덱. 메아리가 안 나오네. 메아리를 빨리 써야 이게 덱 파워를 어거지로 끌어올리는데. 아, 이제 썼네요. 그러면은 이제 뭐 생각 없이 덱 돌리면 되잖아. 아이고, 팔로 감사합니다. 블래스터 메아리 재활용. 신캐 재미요. 네, 워낙 주관적인 거라. 근데 확실히 전에 있던 기존 캐릭터랑 다르기는 해요. 확실히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다는 느낌은 있어요. 전에 하던 거랑 비슷한 그런 캐릭터는 아니에요. 오이입니다만이 스노우 블라인드 미스님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봬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왜 밤에만 하냐고요? 7시부터 하는데 7시에 주무시진 않을 거잖아요. 매일 저녁 7시. 네, 물론 슬더스는 밤 늦게 하지만요. 족쇄 엘리트 하나 갈까? 아, 근데 이거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오코스트. 아니, 돈 없는데 상점은 왜 자꾸 나와? 나 놀리는 거지. 아으, 빡센 친구들 나왔다. 화상 4개나 들어왔어. 아니, 억울하다. 아니, 화상을 얼마나 넣는 거야? 아, 분위기 안 좋죠. 화상 또 들어왔죠. 맞는다. 근데 이제 영체화가 그래 나올 거야. 이제 메아리 영체화라서 한숨 돌릴 수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한숨이야.
캐틀벨, 번개고체 홀로그램, 암울한 전망, 해시계, 스택, 네, 다 필요 없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힘. 이 아니라 그냥 보스까지 살아서 가고 싶어. 영포스트. 아, 실수했다. 죽는 거 아닐까? 아이고. 후후후. 종칠 뻔했습니다. 이제 수리 창공지능으로 수리 좀 찾아올 수 없을까? 창공지능으로 자가수리 한번 노려볼게요. 영체화가 허락하는 동안. 잠깐만, 실수했네. 죽을 뻔했어. 안 나오네요. 기도메타. 언제 해식이 나지? 이번 턴에도 어떻게 살긴 살겠네요. 이번 전투에서도. 유물은 필요 없고. 자고 보스. 13다 자는데.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왔네요. 가자. 아이, 메아리가 나왔어? 에바 참치인데. 아이고. 죽음의 신 앞에 무릎을 꿇어라. 반박시 깨말못.
아, 요구사로님, 전화 번 갑습니다. 요구사로님, 살려주세요. 골프공 히든 스테이지는 조금만 미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할 건데요.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나 이때쯤 하지 않을까 싶네요. 밑작업. 아니, 메아리 언제 나오냐? 메아리라도, 그래. 에너사이저 더블. 코스트만 더럽게 많다. 재밌는데 데미지는 안 나와. 메아리다,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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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 호호. 번개가 쳐요. 삐까삐까. 이제 없어. 저거 없어, 저거. 이렇게 신나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귀여운 새끼 벌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메아리 일한다. 이게 일하는 거지, 그래. 로건 쓸걸. 아이씨, 인공불에 막히는 게 어딨어. 아, 진짜. 이렇게 만들 거야, 게임. 스크레이프. 아니, 라곤이 물에 막히면 어떡하라고요. 킬각이네. 아무거나 태워요. 삐까 쭈 역시 가지가 최고야. 가지 만세. 가지. 가지만 있으면 덱다짠 거지 뭐. 이래도 가지가 아닙니까? 가지만 깨. 근데 영세화도 확실히 좋긴 하다. 가지에겐 계획이 있습니다. 야스.